앙부르즈 안녕하세요. 여기 보시면은 뒤에 공원이거든요. 왜 왔냐면은 채집을 하기 위해 왔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왕진애를 채집하러 왔는데요. 자, 어떤 거를 제가 준비해왔냐면은 이 보이는 바로 유충병이죠. 이거를 우리 트랩을 만들 겁니다. 자, 진애를 잡기 위해서는 장갑과 이런 집게가 있어야 되고, 트랩을 묶기 위해서 제가 군대에서 많이 쓰던 삽을 제가 하나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오늘 진해를 트랩으로 유인하기 위한 바로 닭고기인데, 아, 침구이네요. 지금 배고프거든요. 이거를 진해를 위해서 제가 한 마리 사왔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한번 채집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 진짜? 아, 여러분들, 제가 여기 채집을 해본 적은 사실 없고요. 지금 여기 옆에 있는 187짜리 친구가 여기 포인트를 압니다. 그래서 제가 왔는데, 오, 야시시하네요. 오, 나무도 있다. 자, 여러분들 조금 약간 흔들려도 양해해주세요. 뭔가 사슴벌레 같은 것도 나올 것 같아, 느낌상. 한여름이었으면 나왔을 것 같아, 이제. 오, 이거 뭐지? 이상한 딱정벌레가 있어. 아, 이거. 아, 이거 너무 커. 자, 여러분들, 제가 헤드라이트 끼고 있는데 한 손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카메라가 좀 흔들리거나 조금 촬영 시점이 안 맞거나 초점이 안 맞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왕진애 잡는 비법은요, 약간 이런 돌멩이가 있고 약간 틈이 있는 부분 있죠. 이런 돌멩이들을 들쳐야 되는데 솔직히 약간 크거나 그런 것들 위험해요,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우와, 지렁이 나왔다. 지렁이 조심해야 됩니다. 자, 아, 우선은 열심히 맨손 채집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집에 가기 전에 트랩을 설치한 후에 집에 가서 푹 쉬고, 다음날, 우와, 다음날 트랩을 다시 확인하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채집하다가 뱀도 많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조금 위험해요,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오, 오, 여러분들. 야, 레드렉이다. 야, 오, 겁나 커. 오, 어떻게, 어떻게. 야, 여러분들, 진짜 돌 들치니까 나왔습니다. 야, 이거 손으로 못 잡겠다. 무서워. 와, 여기서 나왔어요. 다시 돌 정상적으로 위치 잡아놓고. 아, 아, 와, 진짜 나왔네. 와, 이게 필리핀이나 뭐 베트남에서 잡았으면 이게 베트남 자이언트 센티페드 막 아니면 뭐 기간티아 약간 이런 진해의 느낌이잖아요. 준비해온 지퍼백에 조심스럽게 넣어줍니다. 야, 오, 나 이빨 물었어. 와, 피난다. 와, 어떡해. 와, 아, 아프다. 따끔거려. 아, 아파, 아파. 와, 여러분들, 진짜. 와, 순간 방심한 사이에. 와, 물렸는데. 와, 진짜 살짝 물려가지고. 와, 다행이지. 또 이거 주작이라고 하는 분 없겠죠? 아, 따가워요. 자, 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세게 안 물렸거든요. 자, 여기에 노린재가 있어요. 노린재. 야, 제가 이거를 왜 찍냐면은 이제 봄이 왔고 생물들이, 곤충들이 살아서 이제 기어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반가워서 찍었어요. 이야, 와, 근데 진짜 아프다. 자, 제가 잠깐만 채집하는 거 구경할게요, 여러분. 어, 여기 모기도 있네. 모기 벌써 나왔어요. 와, 딱 시기가 딱 굉장히 좋은 줄 알았는데 모기가 벌써 나왔네. 오, 어, 이거 뭐죠? 이거 성장벌레 아닙니까? 오, 뭐야 이거? 바퀴벌레 담기도 했고, 오, 아직까지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한번 챙겨봐야겠어요, 여러분. 자, 오, 오, 얘 옐로우넥? 어, 옐로우렉?
우야야야야 도망간다. 야야야야야야야야. 얘는 좀 작네요. 와 신기한 거 많이 나온다. 야, 와, 자, 제가 그거 지퍼백. 아 지퍼백 좋네. 여러분들 채집하러 다닐 때 지퍼백 갖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오야 진이 없어졌어. 여기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진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채집한다고 따라하시다가 밤에 길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진해한테 물리거나 다른 곤충들에게 물리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제발 제발 따라하지 마시고 제 영상을 그냥 재미있게만 시청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하셨다가 괜히 다칠까봐 염려가 되네요. 꼭이 주면 되니까. 왠지 제 느낌에는 송장벌레 같은 느낌이 나는데 우선 챙겼어요. 자, 이야. 우와, 잠깐 채집했는데 지금 성체급은 아니지만 준성체랑 아성체 말기? 준성체 초기? 정도 되는 레드렉 한 마리랑 옐로우렉 잡았습니다. 이야, 이거 키우면 굉장히 재밌거든요. 제가 조만간 여름에 해외로 여러분들 채집하러 갈 건데요. 헌터를 고용해가지고 약간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채집을 할 겁니다. 만약에 뭐 외국 곤충, 뭐 팔라니쿠스, 뭐 뷰세팔로스, 아니면 뭐 헤라클레스, 코카서스 이런 거를 목표를 하나 잡아가지고 채집을 집중적으로 할 예정인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나중에 꼭 잡을 거예요. 약간 여기 왠지 느낌 좋아. 이 구멍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구멍이 있잖아요. 이런 구멍이 있는데 돌멩이 이렇게 들쳐 봅시다. 콩벌레다. 콩벌레 나왔고 어우 뭔가 느낌이 좋은데 오 돌멩이가 부서졌어. 나무도 아니고 부러졌네. 여러분들 제가 힘이 없어가지고 포기. 야, 이거 돌멩이 있다. 여기 무슨 개미가 있는데? 아니야, 하지 말자. 그럼.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지금 잡다 보니까 두 마리 잡았는데, 자, 나머지 개체들은 여기 트랩을 이용해서 여기 닭고기 이용해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닭고기를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자, 와 이거 진짜 맛있는 닭다리. 자, 여기 트랩에 하나씩 넣어 볼게요. 지금 좀 많기 때문에 흙은 묻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우리 진해들이 흙에 있는 것도 잘 먹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조금 썩어 가지고 냄새가 났으면 좋겠는데. 이야, 닭다리 날개 굉장히 좋아하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닭가슴살보다 그냥 약간 부드러운 살을 좋아해요. 가슴살은 약간 뻑뻑해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오야, 그리고 다 넣으니까는 조각이 남네. 와, 조각이 남는데 이거 챙겨가서 우리 그 거북이 뭐냐 우리 뱀목거북이 밥 줘야겠다. 야밤에 이런 거 하고 있다가 다른 분들이 보면은 저 이상하게 쳐다보거든요. 하지만 열정으로 이 정도는 감안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런 데다가 해도 되지 않을까요? 자, 근데 이게 시충경이 길다 보니까 고생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땅을 파가지고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이걸 하고 나서 뒷정리를 진짜 말끔하게 하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자, 이렇게 묶고 진해가 들어갈 수 있게 해놓고 들어가면은 이제 못 빠져나오는 거죠. 왜냐면 깊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좋아요. 매우 만족스럽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흙으로 굳이 안 묻어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기어 들어갈 수 있게만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진해 말고도 다른 것도 많이 잡힐 것 같은데.
야, 좋아요. 감쪽 같죠? 자, 여러분, 저는 한 손으로도 삽질을 잘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묶고, 닭고기 넣은 거 묶고 다시 묻어주는 작업을, 자, 옆에 앞에는 안 보여드렸지만 이게 마지막이에요. 아까 열 몇 개 있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 하나 했고, 자, 어딨어? 여기 너무 감쪽 같아서 안 보여요, 여러분. 어딨어? 저 어디 갔지? 이렇게 쓰레기가 많노? 야, 이거 너무 감쪽같이 해놨는데, 자, 여기도 하나 있고, 보이죠? 여기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있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열 몇 개 했죠? 하여튼 12개 정도, 12개, 13개 정도 한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시각이 거의 9시, 저녁 9시 정도 됐는데, 내일 오후에 한번 다시 방문을 해서, 지네나 다른 곤충들이 이 트랩에 걸렸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집으로 슝.